여러분들 오늘 둥지 탈출 장소가 어딘지 아시나요? 베트남이요. 아, 익숙한 곳이네요. 아, 멋있다. 글쎄, 우리 셋밖에 없는 거야, 그럼? 믿음이 어떻게? 그냥 엄청 어색해가지고. 보고 싶은데 말을 못하고. 어색하네. 아, 이게 끝이야? 저걸 가지고 베트남에 가라고? 진짜로 막 먹었어요. 아, 이거 좀 심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찾아? 나머지 반쪽은 이미 베트남에 도착한 다른 팀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다른 팀이랑 만나냐고. 다른 팀이랑 만나는 거야? 그래도 은유리도 여기를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 본 적은 없지 않아요? 베트남에서? 어, 드물죠. 많이 드물어. 좀 험한 길로 가도 돼요? 상관없어. 아, 네. 야, 뭐 하는 거야? 어? 여기 뭐 어디야? 야, 은유라, 너 여기 어디냐? 아, 은유리는 은유리대로 가는 길이 있는 거예요? 어. 아니, 저도 여기 살면서 이 길은 처음 보는데요? 왜 저렇게 굳이 가는 거야? 정글이야 뭐야? 아니, 돌아서 가면 시간 많이 걸려가지고 그냥 쭉 가다가 지름길이구나?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왔다! 오, 왔다! 우와, 금방 왔네. 오, 잘 찾았네. 금방 왔네. 왔어. 가야 돼. 야, 호캠 맞냐고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가. 저기 가는 버스 맞아요, 호캠? 네. 네. 저 버스가 호캠까지 가는 버스라고 책에 나와 있었어요. 야, 그런 거 얘들아, 책에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있단다. 응, 잔소리 같았나? 내리자 우리. 아니, 여기가 어디일까? 어, 여기 호수 느낌 나는데, 뭔가가? 어, 좀 난다. 여기 왠지 사람들 모이는 곳 같아. 찾았다. 아, 찾았다. 호수야, 진짜 호수야. 우와. 아, 근데 전 가운데 있으니까. 은유리였어, 은유리 어디 갔어? 이게 맞았나 봐. 은유리. 내가 아까 봤던 게 이게 맞았나 봐. 은유리. 내가 아까 봤던 게 이게 맞았나 봐. 은유리. 와, 맞았네. 너밖에 없어? 너 혼자 왔어? 너희도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는데 저렇게 만나냐? 아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었네. 어. 아, 아니야. 이 딱인데? 인캠프? 이게 어디야? 아, 완성됐네, 아, 그림이. 아트였어. 아, 같이 만나니까. 딩앙캉트. 자, 이제 최종 목적지를 찾아가야 되네요. 우리 이제 최종 거기 가기 전에 뭐 먹기로 했잖아. 밥 먹으면서 어딘지 봐. 그래, 밥 먹으면서 오케이. 보자. 우리 일단 총무를 정할래? 아니야. 아, 그래, 총무가 모든 걸 다 해야 돼.
물어보고 찾고 버스 타고 돈 내고 그런 거 다 해야 돼. 아, 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맞아 맞아. 돈 줘? 네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아니야. 네 돈으로 해야 돼, 네 돈으로. 돈 관리를 총무가 해야 돼, 누가 아니고. 아니, 너무 갑자기. 아, 나 돈 뺏기기 싫어. 둘이 의견이 많이 안 맞네. 이렇게 싸워. 다수결해야지. 아니, 근데 이거는 궁지 탈출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총무를 왜 정하냐고. 그런 게 있어야 이게 좀. 아니야, 절대 아니야. 망했어, 우리. 아, 심각한데. 돈을 이렇게 각자 이렇게 내는 것보다는 한 명한테 모아서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좀 더 편하고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돈을 좀 규칙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총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자애랑 여자애랑 말이 안 통해요. 총무를 뽑자 하면 여자애들은 예, 뽑아 이러는데 저희는 그런 게 싫거든요. 저희 남자는 뭐 이끌려가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안 맞아요. 주문하러 가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있죠. 여기서 찾아보자. 찾아보고 있죠. 그럼 나름 또 역할 분담을 하네. 일단 저 뒤집어봐. 아, 일단 띵띵총. 아, 띵띵총. 저? 생각보다 비싼데? 쌀국수보다 햄버거가 여기는 훨씬 비싸요. 비싸겠지. 아. 네. 근데 그렇게 먹었어. 하필이면. 누가 믿음이가 치킨버거를 먹고 싶다고 했단 말이야. 이게 치킨버거 같은데 이거 두 개 시키고 이거 두 개 시키자. 그래 그래. 음료수를 다 같이 나눠 먹을래? 아, 아이 소원이. 참 여자들이 이렇게 보면 어려서도 좀 알뜰해요. 그래요, 맞아요. 지영이 물건 살 때 그냥 꼼꼼하게 따져보는 스타일이에요? 평소에는 막 그렇게 이렇게 돈 계산을 하면서 사진 않는데 저 때는 좀 더 아껴가면서 돈이 쓰려고. 돈이 한 적이 있으니까? 네. 완전 작다, 콜라. 아, 배고프겠다. 너도 마셔. 아유. 하나도 배에 안 차. 그러니까. 일단 나가자 그럼. 오케이. 에이, 우체국이야 우체국 우체국. Can you speak English? Yes. No. We are. 까이나이어도. 아. 좀 나오냐. 한 뭐라 말해봐. 네, 까이나이어도. 에? 한국인가요? 아니, we are Korean people. 어, 베트남, 베트남. 잠깐만, 어, 구글. 지금 베트남 하노이 분들도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검색을 하시네. 우와, 우와. 대박. 왜? 왜? 왜가 어디야? 어, 사진은 어. 왜 어디? 저기 맞나보다. 후에가 어디예요? 후에. 예, 김종. 어, 맞아요, 맞아요. 하노이? 하노이? 어, 저기서. 어디야? 하노이, 앤 호치민. 너는? 호치민. 왜? 하노이 왜? 하노. 왜 뭐? 하노.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하노이 아니라면서. 하노이. 668km.
68, 거글릴게요. 668km? 668km? 네, 충격받았어요. 668km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울에서 제주도? 제주도쯤 되는 거죠. 부산까지가 450km 되니까. 그럼 어떻게 가야 돼? 지금 늦었는데? 이상한데? Thank you. Come on. Bye. 일단 말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아니 근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 다들 거짓말인 줄 알았구나. 이거 아닌가? 아 여기 아! 찾았어. Hello. We are going to here. Where is it? 하나? 맞나? 후에 맞네. 아, 다 후에? 후에? 맞네. 아, 700km from here. 네? 700km from here. 네? 700km. 700km네. 네? 600km 넘는 것 같네. 700km. 와. 우와, 이거 보통 이란이네. 이걸 어떻게 가? 우와. 이거 비행기 타도 1시간 이상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제일 어린 친구들인데 제일 먼데 찾아가야 되네. 진짜 저때까지도 아직도 믿기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일단 어디를 가야 되는지 다 대충 알겠으니까 맞는지 확인하고 가는 방법을 세 번째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섣불리 확신을 내렸다가 또 잘못돼 버리는 거. 그렇지 그렇지. 아, 여기서 그러고 막. 여기 뭐 하는 데예요? 여행사였어. 여행사. Going to here. Do you want to go to here? 네. It's we are going to here. Way. Oh. It's located 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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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can help you. Come with me. Where do you want to go? 에? Where do you want to go to where? Tomorrow. 아니, no. Tonight. Tonight the bus is leaving, so you can take the train from here to where. 없대, 버스 없대. 버스 떠났어? They haven't ticket. Tonight you can go with the 10 PM. 아, tonight? Yeah. 다행이다. 아, 오늘 10시 가는 기차가 yes. 있다고? 그럼 그걸로 가. 오케이. 가자. 오케이, thank you. Thank you so much. Okay. 하노이 역에 가서, 하노이 역에서 오늘 10시, 오늘 10시 티켓을 사고 티켓. 후행 그 티켓을 사고 가면 돼, 오케이. 믿음아, 지도 좀 줘봐, 오케이. 은율아, 어디로 꺾어? 근데 은율이가 가이드 하는 거야? 그냥 옆으로 꺾어. 이제 저쪽으로 가면 돼. 저쪽으로 가라. 확실해? 큰 길 한번 나왔고. 계속 은율이가 길 확인하면서. 설마 뭐. 아니야. 나 말해봐. 너 아니기만 해봐. 너 내 가만 안 줄게. 저쪽 쭉 가면, 만약에 길 막혀 있으면. 오빠 어딘지 잘 아는 거 맞지? 예, 저쪽으로 꺾으면 돼. 불안해가지고 오빠한테 계속 확인한 거야? 그러게. 일단 여기 우리가 잘못 오는 거 같은데. 잘못 왔다고? 아니야. 가다가 놓친 것 같은데. 아니야, 오면서 욕 같은데 없음. 근데 잠깐만 앉자, 우리. 잠깐만 앉자. 그래, 조금만 쉬다 가자. 먼저 가야 돼, 일단. 아, 잠깐만 쉬면 안 돼? 너무 힘들어. 왜 아픈가? 잠깐만 쉬자, 잠깐만. 아, 너희도 고생 많이 했구나. 죽을 것 같아. 이쪽은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나 앞에 둘러보고 온다. 아, 가방을 놔두고 가, 그럼 가방을. 가방 놓고 가야 돼. 아 잠깐만 그럼 나도 갔다 와야겠다. 잠깐만. 지도 너한테 있나? 지도 챙겨 지도. 가방 두고 가? 두고 가야지. 가자. 은율이 약간 원망했죠? 원망하는 마음은 없었어요. 왜냐면 은율이가 유일한 길 찾기 희망이었어. 희망이었으니까. 찾았어요? 네. 기차요? 오. 지금 애들 데리고 와, 내가?
내 가방은? 들고 오면 되지. 어, 오케이, 오케이. 내가 뛰어 간다고. 오케이. 오. 오. 은율이 역할 많이 했는데? 이야. 아, 됐다. 너희 데리러 왔어, 내가. 아, 그래?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제 빨리 가야지, 이제 늦기 전에. 어, 잠깐만. 이거 언니 건데? 여기 이거 들고 있어. 내가 들게. 나이키에도 살 수 있어. 앞으로면. 앞으로면. 날 잃어버릴 만큼 늙고. 야, 이민정. 멋있다. 지난주에 봤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다, 우리 믿음이랑. 야, 너 계속 아까 티격태격 가방을 들었네. 오, 세상에. 오답이다, 정말. 이 나약한 오빠가 언니 거 들어줬어. 나약한 오빠가. 지금까지 오빠가 별로다. 아니, 한 게 없어가지고. 재밌겠다. 기차 처음 타봐? 어? 나 기차 처음 타봐. 아, 베트남 기차는 처음 타보는데? 후에. Tonight, 10 p.m. 후에. 후에. 야무지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1, 2, 3, 4. 야, 다 각자 20만 동씩. What money, money, tickets, money. About 200. 1인당 20만 동이라고 했죠? 20만 동, 그렇죠? 야, 다 각자 20만 동씩. 저 때까지도 총무가 안 적어졌어요. 지영이가 총무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로지겠다. 오케이. 잘했다, 잘했어. 야, 그 좌석도 있고 다행이다. 몇 시요? 나는 돌아다니지 않고 쉬고 싶다. 간식거리 단항역에다가 내려주겠지. 왜 그래? 얘 또 일이 생겼어요. 왜? 아, 진짜 왜? 진짜 이때. 왜? 이때 완전 멘붕. 계산을 안 했어? 왜? 이게 보지 말래. 많이? 돈. 네 가방. 아, 65만 동 돈에. 아니야. 아, 6만 5천 동 돈에. 왜? 6만 5천. 6만 5천 동? 아니야. 86만 동? 베트남에서 축제가 있는 날이어서 일반실 기차는 20만 동인데 그게 다 팔린 거예요. 아~ 1인당 얼마야? 86만 5천. 86만 5천 동인데 우리가 20만 동씩 4개를 냈고 빼기 20을 해, 빼기 20. 왠지. 아, 잠깐만. 빼기 20을 해, 그럼 얼마야? 잠깐만, 잠깐만. 66만 5천 동이지. 그러면 그렇지, 1인당 66만 5천 동씩 더 내야 되는 거지. 돈 제대로 원줘야지. 돈이 돼? 원래 얼마야? 266만 동을 내야 돼. 66만 5천 동. 266만 동. 266만 동? 응. 총 합해서? 응. 확실해? 응. 그럼 우리 다른 날 내일 돈은 어떻게? 그러니까. 몰라. 차비로 다 내고 나면. 몰라. 일단 이게 자, 일단 낼 수 있는 사람 되자. 이게 내 전재산이야. 아, 나 거진데. 65만 동. 아니, 야, 이게 나 60만 동밖에 없어. 끝이야. 내가 내줄게. 돈을 다, 나 돈을 준다. 그래. 결국 저렇게 되는 거야. 저렇게. 진작 맡길 거야. 뭔가 되는 거야. 진작 저렇게 했으면 좀 뭔가. 일단 가서 내고 와. 갔다 와. 시키는 거예요? 지영이가 시키네. 믿음이한테? 거스름돈. 거스름돈 뭐라 하지?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어. 거스름돈 정확히 받아. 아~ 믿음이 오빠를 못 믿어. 귀여워. 지영이 언니는 믿어줘. 아, 귀여워. 그럼 거의 8만 동이네? 됐어? 돈 얼마 남았어? 줘봐. 아, 7만 4천. 7만 4천. 아, 7만 6천 동. 6천 동. 잠깐, 우리 거진데? 진짜 거지야? 아, 우리 어떡하지? 와. 진짜 하루 만에 거의 뭐 파산이네. 파산. 아, 우리가 몇 번 아, 그러니까 이거 가격 물어보고 살 걸. 먹을 거 좀 챙겨 올 걸. 아니, 어차피 가격 물어봤어도 얘 이거 탈 수밖에 없어. 맞아. 우리는 이거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 그래. 이게 다 공부야. 야, 맞아요. 어, 맞아요. 해결해 나가는 어떤 과정도 뭔가 이제 위기 극복의 능력이 맞아요, 생기는 맞습니다. 거니까요.